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간증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입관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 입관예배 때 참 엄숙하잖아요. 그 입관예배 때는 참 엄숙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고인의 가족들과 고인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들 한 50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같이 듣고 고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관예배 한참 기도하는데요 어디선가 소리가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부 다 눈 떠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그래도 안 꺼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꺼였습니다. 목사님 자녀가 어젯밤에 음악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핸드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꺼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교회 안수집사로 있는 김기동 집사입니다. 제가 과천교회를 11년 전에 새신자로 등록했습니다. 예수 옛자도 전혀 모르고 11년 전에 새신자로 저의 처의 인도로 새신자로 등록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하나님이 11년 동안에 많은 기적을 주시면서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11년이라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11년 만에 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11년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주셨고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기적을 주셨는데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큰 사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보고를 좀 드리고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구마 전도법이 나오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 믿을 때에 11년 전이니까 얼마나 기억이 생생하겠습니까? 핍박을 안 믿는 자로서 믿는 사람에게 핍박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선입관념이 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식하다, 몰지각하다, 이기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완전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바로 저희 아파트 제 집 바로 맞은편에서요. 이틀마다 한 번씩 그냥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하는데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혼자 사나 말이에요, 이 아파트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정말 새벽에 들어와서 밤 아침에 조금 오전 10시까지 자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씩요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파트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락떠락거리고 호가다가 꼬리 긴 사람을 만나면 문이 열려 있어요. 더 시끄러워요. 참고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문을 조금 열면서 아주머니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가 야근을 했는데 이거 지금 아파트에 혼자 삽니까? 조금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말하려고 문을 싹 열었더니요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치는데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생용천을 닫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두 곡 부르더니 딱 꿇어 앉아갔구만. 완전히 갔구나. 그리고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주머니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러면요 꼭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막 기도하다가 그 무서워서요 말을 못 걸겠습니다. 그 다시 문 닫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경비원 아저씨에게 인터폰으로 아저씨 몇 동 몇 톤데 나는 야는 거 아저씨 알잖아요. 우리 집 앞에 너무 떠듭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아저씨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좀 시켜주세요. 예.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떡떡 끊었는데요. 끊고 난 뒤에 더 시끄러워요. 알고 보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그 교회 개척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끼리끼리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아줌마들 이 여자들 보니까 한번 교회에 가니까 말로가 미쳐가지고요 막 그냥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아이 밥도 안 차려주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남편 갖다 준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가정 파탄 나는 거를 테레비에 보여주더라고요. 지금은 그것이 2단인데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은요, 막 1단인지 2단인지 3단인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이러면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야, 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러다가 본색 드러내는, 그러니까 특히 한국 여자는, 여자들은 일단은 교회 나가면 말로가 미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교회 나가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 교회 나간 여자하고 결혼 안 하기로 다짐했어요. 연애 5년 해본 결과 제 처가 절대 교회 안 다니길래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과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처가 과천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았을 때는 식은땀이 쫙 나고 드디어 나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이야기해봐. 나간 지 얼마 됐어? 5개월 된 거야. 나를 속이고 5개월. 5개월 나를 속였다는 섭섭함보다는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충분히 구출해 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어째 이렇게 쉽게 꼬여 넘어갔나? 이런 생각에 다니지 마라. 근데 당신 다니면 말로가 미쳐버린다는 그 말은 못했습니다. 내가 안 미치면 되잖아요 이러면요 제 처 말을 믿어야 되니까 제 어머니 아버지의 핑계를 대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47년 다녔다. 이 사람아 효도가 뭐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효도는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효도인데 당신이 도대체 우리 집에 시집와서 당신이 뭔데 예수 믿냐? 한 집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우환이 온다는데 당신 만약에 예수 믿고 무슨 일이 있으면 덮으신다. 다 덮으시니까 믿지 마라. 그리고 나는 당신 앞으로 믿으면 다시 재고해보겠다. 믿지 마라. 완전히 강력하게 나왔더니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집에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이 성경책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꼰도 쓰러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성경책 위치를 딱 파겠다가 퇴근하면 그 위치를 딱 파가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어딨냐니까 냉장고 위에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또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야. 나를 5개월 속였으니 이거 남편 속이는 거는 누구 떡먹기인데 그러다가 5개월 그냥 방치해도 그러면 1년, 아이고, 그러면 2년, 아이고, 그럼 미친다. 이거, 그럼 파탄이다. 이런 생각 딱 하니까요. 그때부터 잠도 안 오고 막 곤두 세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퇴근해 오면은 묻는 말이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요거는 혹시 교회 간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면 아니요.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요. 요거요. 미칩니다. 왜? 심정은 가는데 물증 없는 거. 와, 요거 미치는 거예요. 미쳐.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책이 이게 성경책이 문제다. 노는 날 뒤뜰에 불을 피워놓고 성경책을 태우려고 가져나갔어요. 가져나가지고 태우려고 확 잡아떴는데 너무 많이 잡아갖고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야 이것도 성경책 태웠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또 그만두고 오후 3시에 일찍 퇴근해가지고 제가 싹 몰고 들어왔는데 반지하에서요 여자들이 한 7명이 우 나오는데 딱 보니까 예수쟁이 저것들도 작당 모의했구나 사회악이다 딱 보니까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는 당장 표시나잖아요 딱 보면요 표시납니다 예, 잘 모르세요 딱 보면요 일단은 가방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면 딱 보면 표시나요 가방 똑같은 거 들고 나오는데요 야 저것도 또 작당 모의했구나 그래 이제 쓱 지나가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하나가 딱 서 있는 거 있어요 브레이크 꽉 잡고 뒤로 쭉 와가지고 또 보니까 그 7명 중에 제 처가 딱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비교는 뭐 안 되겠지만 그때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제 처가 바람을 피웠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 만나지 마라. 나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있다. 이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끝났다 싶고 나를 속이기까지 나가는 것은 드디어 미친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요, 뭐, 창피한 거 모르고 손목 딱 잡고 끌고 와가지고 집에서요, 결혼 5년 만에 대판 푸닥거리 한판 했어요. 예. 푸닥거리, 구당, 땅, 따쿵, 딱. 내용은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안 나겠다고 다시 재다짐을 했어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요. 예, 제가 집이 부산인데, 이 부산 사람 약간 무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리 몽지를 쉐리 뿌라버린다, 막 이러면서. 제 처는 서울 사람이거든. 입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말이죠. 안 나겠다. 그 일이 있고 난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밥을 먹는데, 5살짜리 우리 꼬마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요. 식사할 때마다,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좋은 아빠 되기를 원하고 좋은 남편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 아이가 그 교회를 나가자고 교회에 나가 아빠 나가라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밉지가 않고 대견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저 아이 조그만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길래 저런 기도를 하겠나. 저 아이가 만약에 인형을 사달라 그러면 내가 10,000원, 20,000원이 드는데 저 아이가 교회 나와달라고 하면 내가 저거 기도 못 들어주겠나 말이지. 내 저 기도 들어주는데 10원이 드냐, 100원이 드냐. 까짓 거 한번 나가주자. 내 새끼에 원하는 건데 까짓 거 뭐 한번 나가주려니까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제 처에게 여보, 지난주에 당신, 지난번에 당신 교회 다니지 않나? 제가 아침마다 말이야, 자꾸 기도하는데, 뭐 나는 모르겠지만, 뭐 한번 따라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당신 옛날에 교회 나갔지 않냐? 뭐 같이 가지, 뭐 이러니까. 제 처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계속 나가고 있었어. 그리고 애 기도도 제 엄마가 시켰어요, 보니까. 와 여자들 연기 잘하대 연기 잘해 하여튼 여자들은 전부 다 야시입니다 야시 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언제 나갈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주일이 무슨 요일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어, 잘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내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과천교회 본성전에 처음으로 아이 손잡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동기는 뭐 그냥 따라가주자 해서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온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믿음이 없이 앉아있으니까요. 시간이 또 이상하고 하여튼 처음 보는 거니까 막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가대 옷이 틀리고 하니까 성가대도 눈 다 보고 목사님 뭐 이렇게 띠를 이렇게 매시고 뭐 이래 있는데 하여튼 구경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한참 하는데 뭐 또 설교가 너무 길다 보니까 시계 한 네 번쯤 보고 그러다가 중간에 당황한 시간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잘 극복했습니다. 뭐 자루가 돌길래 당황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제 처가 팔짱을 탁 끼더니 여보 과천교회 국수가 맛있다. 국수 먹고 가자고. 야, 이 사람아 사람도 많은데 뭘 그 먹고 가냐 그냥 가자. 지금 지겨워 죽여서 겨우 지금 앉아있었구만은 그냥 가자. 아, 국수가 맛있다는 거야. 나는 그냥 가자고. 자꾸 뭐 국수 먹고 가자고. 그 들어보니까요. 공짜라길래.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볼까 생각해가지고. 그래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막 식당에 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당시도 우리 과천교회가 출석이 한 1,8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3부 예배 마치고 줄을 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분을 기다려도 차례가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얻어먹는 주제에 저는 줄 서갖고 뭐하나 빨리빨리 안 하고 여러분 저 미국 가면은 디즈니랜드 같은데 뭐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 쭉 기다리고 있으면요 중간중간에 고개 삐쭉삐쭉 내는 사람 전부 한국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표 파는데 앞에까지 와갖고 늘어 뭐 그래도 줄은 안 줄어드는데 한국 사람이 안 하지. 하여튼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때 저도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10분 기다리는데 줄은 안 줄어들고요. 뭐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줄을 안 서고 쭈르르 바로 들어가고 국수 다섯 그릇을 탁 받아와요. 나는 10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줄을 안 서고 뽀르르 내가요 줄 안 선 거 분명히 봤어요. 지금은 아 봉사가 있나 보다 새신자가 왔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거면 나는 10분 서 있는데 줄도 안 서고 뽀로야고 국수 처음에 나온 국수를 다섯 그릇 딱 받아가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약간 곤조가 있었거든요. 줄 앞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냐니까 야 교회도 새치기 하나 제 처가 창피해가지고 그때요 또 더 큰 소리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라. 그래가지고요 국수도 안 먹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 국수 때문에 3주 안 나갔어요. 무슨 일 때마다 뭐 돈 내라 11조 이야기하면 헌금 때문에 3달 또 안 나가고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주일이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제가 제 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놀러가자. 제 처가 내일 주일인데 어딜 놀러가지? 이 사람아 예수쟁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빨간 날은 놀아라고 난 것인데 어? 그럼 예수쟁이는 1년 내내 놀러도 못 가나? 어?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돈을 벌면 레저도 즐기고 좀 놀러가고 빨간 날은 즐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가 뿌리고 나면 놀러도 못 가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 그러니까 제 처가 이래요. 4월 초파일이 있잖아요. 그래. 나 그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4월 초파일날 온 교회가 체육대회 하대요. 그래서 4월 초파일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수쟁이 특별 휴가입니다 그날은. 시끄럽다. 너 혼자 교회 가라. 나는 아이들 데리고 콘도로 놀러 간다. 예약 다 해놨다. 그러니까 제 처가요. 한보 양보를 딱 하는데 이렇게 해요.
절대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보, 그러면 7시 일부 예배가 있다. 그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면 어떻겠냐 그래요. 그때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근데 그때 속마음은 이 사람아 아침부터 미쳤냐 내가 일부 예배 드리게. 겉으로는 오 그렇게 하는 거지.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제가 차 몰고 새벽 일찍 나왔어. 좌회전하면은 과천교회, 우회전하면 고속도로. 우회전 해버렸어. 옆에 타고 있던 제 차가 당신 어디 가냐? 일부 예배 드리기로 했잖냐? 차 돌려라. 어디 가냐? 어? 당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왜 일부 예언하냐? 막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미친 척하고 140km로 뒤따 자꾸 과천은 멀어지고 고속도로는 탔습니다. 고속도로에 유턴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멀어집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두 시간 동안 옆에서 신경질 나는 거 있죠. 아, 그러면 남편이 한번 결정하면 따라주면 된다나 말이야. 내 속에 이 사람이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나?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요, 내가 옆에서 이랬어요. 이 사람아, 너무 빠져버리면 못 써. 솔직히 말하자,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은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제 차가 옆에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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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기는 지금. 여러분,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말 한 지 3시간 뒤에 저에게는 정면 충돌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5분 뒤를 못 내다보고 우리 인간. 잠언 말씀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사가 어디 있으며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영케 하신 것이 아니뇨.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맛에 하나님이 나와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서 세상 일이 잘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잘해도 남이 잘못돼서 내한테 피해오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정말 요번에 버스 큰 사고 났잖아요. 뒤에서 받아가지고, 운전은 잘했는데 뒤에서 받아가지고. 또 일산에서는 조그만 어린 생명 8명이 죽었습니다. 왜? 술 먹고 술 취한 버스기사가 받아가지고. 교통사고 중에 100명 중에 7명이 자기 잘못, 93명은 7명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 사건 사고를 보면 건물 무너지는 내린 것이나 어떤 같은 사건 사고를 보면 전부 다 누구 잘못에 의해서 남이 피해보는 거. 예, 제가요 이 딸을 키워보니까 이 머리 삐껴주는 게요, 이립디다. 머리 삐껴주는 게. 딸 다섯 살 딱 되니까 머리 삐껴주는 게. 그래서 딸 다섯 살 유치원, 그 어릴 때부터 유치원 보낼 때요, 늦잠 자잖아요. 그러면 자기 엄마가 깨우다 계속 늦다면 나중에 시간 되면 달당 들어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고 막 머리를 막 감기고 막 억지로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해요. 막 잠결에 막 깨가지고. 그러면 자기 엄마는 바빠가지고요, 애 거꾸로 해가지고 비누칠 칠해가지고 자기가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물 막 이렇게 하면 막 비누물 눈에 들어가면 막 따가워 따가워. 가만있어 누가 늦게 일어나. 이래가지고 막 들고 나와가지고 막 닦아가지고 또 수건 막 이렇게 하면요, 뭐 긴 머리가 여기 때리지 저기 때리지. 아 따가워 따가워. 가만있어 누가 늦게 일어나. 그래 말하기도 전에 막 솔빗으로 삐끼면요 땡겨갖고 아아아 아. 누가 늦게 일어나라. 애가 365일 매일 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왔다 버스 왔다 가라. 그걸 보고 있던 아빠 매일 울고 나가니까 에이 이거 안 되겠다 여보, 그거 내가 할게, 애는 내가 보낼게.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할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요 시간은 똑같았어요. 아이가 늦잠 잡니다. 근데
살 일으켜가지고 안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감겨줍니다. 남자애 같으면 머리 안 감아도 되는데 여자애면 땀 흘리고 이러니까 머리를 감겨요. 그러면 이렇게 감길 때 이렇게 거꾸로 하면 그때까지도 잠 안 깨고 있습니다. 그때 미지근한 물로 싹 머리 축여가지고 비누 싹 이렇게 칠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으십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또 비눗물 그 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막아가지고 또 싹 이렇게 그리고 샤워기 딱 들고 딱 붙이면 0.1mm 당장 떨어지잖아요. 샤워. 그래가지고 싹 하고 물이 많으면 머리 이렇게 한번 쫙 짜가지고 탁 하고 앞에 수건 딱 됐을 때 그거 딱 일으키면서 바로 머리 딱 덮어갖고 꼭꼭꼭꼭꼭 물기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살살살살 하면요 애가 그까지도 잠이 안 깨 그냥 우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바로 삐껴주면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일단은 한번 손으로 싹 잡아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빗으로 이렇게 솔빗으로 요 밑에서 걷어올리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짱짱한데 여기 약간 머리 튀어올라오면 비누로 이렇게 타야하고 딱 눌리고 아이가 어리니까 잔머리가 있잖아요. 그거 연한 젤로다가 학교 갈 때요 아빠 빠이빠이 그러고 그냥 막 항상 웃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요즘 그 얼마 전에 그 실핸드 사건을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참 많이 죽었더라고요. 1박 2일로 그 놀러 가가지고 불사건 났지 않습니까? 저 여자아이들, 어린아이들, 저 하늘나라 간 아이들이 정말 그 엄마가 1박 2일로 보내줬을 때 얼마나 내 새끼 그거, 삐껴가지고, 여자들 그거 삐껴가지고 옷 탁 챙겨갖고 보내줬겠네. 이거를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니까 내가 내 새끼 아무리 정성들여 키워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이 잘못해서 내한테 피해오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운전을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는데 저 앞에서 지금은요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합니다. 저 맞은편에서 차가 이제 중앙선이면 옆에 1차선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차들이 슥슥 오잖아요. 그럼 저는요 지금도 운전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차가 슥 오면 할렐루야 슥슥 지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왔어. 샥샥샥샥 지나가면 할랄랄랄랄랄랄. 옆에 있던 제 친구가요. 너 뭐라고 중얼대냐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라고 그런다. 뭐 쓸데없이 혼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 쓸데없는 게 아니야. 저 차가 나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갔지 않냐, 임마. 얼마나 할렐루야. 너도 한번 해봐 그랬어. 이 친구 3일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기동아 해보니까 입 아파서 못하겠다 그랬어. 제가 시간이 없어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제 고개 접어들다가 교환 앞에 상대방 차에 의해서 당연히 지나가리라고 했던 차가 갑자기 5m 앞에 들어올 때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면 충돌했는데 저는 잘 가고 있었어요. 그냥 앞에서 그랜저 한 대가 싹 오는데 나는 당연히 지나갈 줄 알았지. 당연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졸아가지고 앞으로 쳐들어오는데 피할 길 브레이크 한번 잡지 못하고 80km에서 정면 충돌해버렸습니다.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핸들은 그 우레탄 큰 핸들이 쭈글쭈글쭈글 내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앞에 클러스터 계기판은 없어지고 거기에서 불꽃이 올라오고 그런데 뒤에서는 우리 애들이 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이 붙어갖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제 차가 차 밑으로 완전히 깔려버렸어요. 5살짜리 아이가 튕겨가지고 얼굴에 유리가 꽉 벗겼어요. 살점 다 뜨는 여기 광대뼈 이빨 다 보였어요.
피투성이에 의식 불며 제쳐도 낑겨가지고 의식 불며 두 살짜리 뒤에 카시트로 매달아 카시트가 제 의자하고 붙어서 의식 불며 그런 가운데서 차가 불이 붙었대. 차가 터지지 않습니까? 움직일 공간도 없었고 문도 안 열어지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밖으로 아이들을 유리 깨진 유리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누가 받으러 가면서도 저기에 있는 사람이 야 터진다 터진다 가지 마라 터진다 그 누가 와갖고 제 애를 딱 그냥 안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제 철을 꺼잡아내려고 차에 낑긴 철을 꺼잡아내려는데 오른팔이 다 나와버리고 여기 피가요 막 피가 수도꼭지 털면 철철철철 나오듯이 엎드려가지고 제가요 혁띠를 불러가지고 그 어깨에 꽉 기어를 씌우고 어깨를 메고 끄다발 땡긴데 꼼짝반하는데 그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뜨거움이 확 지나가는데 나는 포기했어요. 뜨거움이 지나가자마자 모래가 확 쏟아지는 게 모래가 그 모래가 무슨 모래냐 강원도 길에는 겨울에 미끄럼 방지 모래를 자루에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해줄 건 없고 막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모래를 갖다가 막 내 차에 열몇 명이 뿌린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뿌리니까 모래가 덮이니까는 차가 소화가 되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차에 삶이 있으니까 그냥 들고 뭐 절단기가 언제 왔는지 절단하고 그래서 저는 딱 나오자마자 의식이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차는 의식도 없이 비참하게 끌려져 나왔습니다. 일반 성형차에 태웠습니다. 제가 뒤에 있는 폭격마녀같이 피투성이 된 아이들을 바라보고 의식불명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제 처가 의식이 없는 제 처를 보면 막 뺨을 때리면서 여보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하는데 의식이 안 돌아오고 정말 피는 엄청나게 나고 그런 가운데서요 제가 파노라마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여보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자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자 이게요만 앞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제 처를 깨알으면서 당신이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자 할 때 내가 드리고 왔으면 이 장소와 시간을 피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욕질러지 무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요 빨리 가족을 살려니까 병원으로 옮기라 속초 쪽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사고 현장에 그냥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돈과 권력이 해줄 게 없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 하시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9999는 아니더라도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병신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평생을 뒤치덕거리 할 테니 하나님 생명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따라갔어요. 병원에 싸늘한 수술실에 홀딱 벗겨놓고 그냥 창피한지도 모르고 홀딱 벗겨놓은 의사가 보호자 되십니까? 강원도에는 고칠 병원이 없습니다. 내장이 파열됐을지 머리가 다쳤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서울의 큰 종합병원으로 옮기십시오. 6시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조치하고요 풍전등화의 생명을 안고 정말 그 의식불명의 가족들을 태우고 서울로 다시 거꾸로 향했습니다. 향했는데 6시간이 아니라 9시간의 사투를 벌린 끝에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온 의사가 다 붙고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CT, MRI 모든 거 촬영하고 나중에 보호자 되십니까? 조금 기다립시오. 막 각자 수술실로 들어가고 수술이 10시간 이상 진행된다 그러고 중간에 5시간 정도 돼서 나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보호자 되십니까? 예.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확실한 것은 외상밖에 없습니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의사가 보였다 안 보였다 얼굴이 차차해지면서 그냥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됐다라는 생각에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 다 끝냈습니다. 회복 다 끝났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왔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눈을 떡 떠봤어요. 그때 눈을 떡 떴어요. 떡 뜨니까 내 앞에 오른손에 붕대를 떡 감고 제 처가 이래요. 나를 보고 여보 나 보여? 나 보여?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입원을 시켰는데 이거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가 강남 성모병 맞냐고 맞더니 우리 교통사고 난 것만 맞더니 옆에 보니까는 우리 아이가 5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얼굴에 109바늘을 깊고 눈만 내놨어요.
아빠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빠를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려, 말을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냥 눈만 내가지고 눈물 뚝뚝 흘려. 두 살짜리 그냥 뚫뚫 감아가고 눈물 뚝뚝 흘리고. 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 다 살았어 하니까 제 처가 제 목을 껴안고 당신만 살면 다 살아요. 할렐루야. 그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뭔가 있었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몸도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도 못 들어갔습니다. 딱 누워있는 상황에서 뭔가 가슴 속에 확 밀려 들어오는 것이 나는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확신이 들자마자 내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요. 하염없이 제 처가 따끔은 또 닦고 따끔은 또 하고 따끔은 또 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때부터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면 그 살려준 분을 찾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에서 궁금해지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믿고 말하길래 나는 성경책을 폈어요. 성경책이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제가 등록하는 날 제 처는 저에게 성경 선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동씨 교회 등록을 축하드립니다. 나는 그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성경을 병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팍 성경을 펴는 순간 와 신기하대 신기해. 예. 세상에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한글로.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저 영어 중국어 여러가지 언어로 번역되면서 누군가가 오늘날 내가 예수 믿기를 바라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한글을 배우고 그러면서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닌가 말이죠. 지금 미 전도 종교국가의 선교사님들이 나가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하고 그 나라로 요한복음부터 번역하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번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 종족이 언젠가 50년 뒤에 100년 뒤에 누군가가 깨어져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정말 예수 이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번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헌신에 눈물이 나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말로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안 읽은 게 아닙니다. 저도요, 예수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읽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쩐저쩐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어. 이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요술공주가 봉을 들고 나와서 짜르르르 이러면 세상이 그려지는 것과 똑같이 얼토당토하는 내용을 말을 해가지고 사실로 기정시화 사실화시켜가지고 사람 바보 만드는구나. 나 바보 되기 싫다. 덮어버렸어. 구약은 어렵습니다. 신약부터 읽으십시오. 그래서 또 말 듣고 신약부터 마태복음부터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딱 펴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쓸데없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하시나 덮어버렸어. 제가 효과 본 건 하나 있습니다. 대개 잠이 안 올 때 엎드려가지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딱 읽으면 한 10분 지나면요. 그런데 레위기 같은 거 딱 읽으면 펴자마자. 그래서 불면증에는 신약보다 구약이 특효약입니다. 병실에서 성경을 읽는데 말이죠. 모르면 옛날 같으면 덮어버리고 어려우면 덮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니까 모르면 알려고 읽었고 또 아는 것부터 찾으려고 진도 나갔고 어려우면 쉬운 것부터 찾으려고 진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첫 번째 나의 가슴을 때리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 맞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아직 예수 믿지도 않을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억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해 주셨고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벌과 저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로서 나를 위해서 끝내 주셨구나 믿어지는 거죠.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 그래. 교회 내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는 얼마나 많겠나? 교회 밖에는 얼마나 많겠나? 이 말이요. 2001년 7월 20일 이 시간 아직까지 죄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교회 밖에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2002년, 2001년 7월 20일 이 시간 아직까지 죄인, 저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아직까지 죄인인 저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저들은 이 사실을 가나다하게 모르고 있다. 그러나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아직까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저들 까마득하게 모른 아직까지 죄인들 저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저들에게 믿거나 말거나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왜 말을 안 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짓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거짓 시절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마다 특별 집회 때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우리가 왜 저들에게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는데 한미준에서 갤럽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는 22% 850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와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피와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학벌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인물 잘난 거 자랑합니까? 돈 있는 거 자랑합니까? 주님 앞에는 평등하고 오직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을 막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오시더니 어머 집사님 왜요? 어머 집사님 너무 부러워요. 되게 멋쟁이 권사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쟁이냐면은 막 투피스가 초록색이면요 구두와 귀걸이가 초록색입니다. 그 뭐가 부럽습니까? 이랬더니 어머 집사님은 그저 간증이 확실했어요. 너무 부러워요. 안 믿다가 탁 받쳐가지고 180도 싹 돌았잖아요. 저는요 모태신앙이라 물에 물탄 듯 밋밋해가지고요. 전도가 잘 안 되네. 진짜. 저는 권사님이 더 부럽습니다. 그래서 어머 왜요? 그래. 권사님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해 보십시오. 갈대우리에서 그 영적인 갈대우라 그 우상의 도시 갈대우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부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인도는 시작됐버렸어. 그런데 망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조롱당하고 조카로가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창세기 13장에 고생을 약간 직살나게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고 이삭을 바라보니까 2대의 축복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쌓인 축복은
처음부터 100배. 권사님, 저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 일대의 축복은요, 자기 부모 전도해야 되지, 형제 전도해야 되지. 모태 신앙은요, 부모 형제 50% 묶고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권사님이 훨씬 부럽습니다 이랬더니, 그 막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말씀 막 나누고 있는 가운데서 권사님이 앞에서 어머 어머 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랬습니다. 그 나는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집사님 그래요. 왜요? 집사님은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사람 새가 빠지게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한마디 더 하려다가 막 절제도 성령의 열매라 꼭 참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걸 한마디 더 해줬다면, 이렇게 해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했다면, 권사님도 정면 충돌 한번 나보실래요? 권사님, 확실한 간증을 원하십니까? 정면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째도 승리합니다. 어째도 승리합니다. 어째도 승리합니다. 어째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 만에 할 겁니까? 20년 만에 할 겁니까? 10년 만에 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했다면 40년 동안 고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신앙의 첫 단추예요. 예, 여기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 빨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받을 때에 문제를 해결함을 믿고, 안 믿는 자 앞에서 그 문제의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제가요, 정말 퇴원해가지고 탁 성전에 들어오는데요,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전 들어오는데 앞에 맨 앞에 앉았어요. 원래는 맨 뒤에 앉았어요. 누가 막 오라 그래도, 앞으로 오라 그래도 절대 앞에 안 갔어요. 왜? 앞에 나오면 코 끼니까. 얼굴 팔리고 그러면 예수쟁이 찰그머리인 줄 내가 알거든.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계신 교통사고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딱 천여대 때 앞에 딱 앞에 앉는데 사도신경하고 듣고 보니까 40장 찬양이 딱 나오네요. 40장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이죠. 예. 그 40장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손이 막 저절로 올라가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뱃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 좁고 좁은 마음에 그 넓고 넓은 세계를 어떻게 그린단 말인가. 하나님 나는 못 그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손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손 올리는 찬양이 있을 때 아주 손 올려
아주 바짝 올리시면 은혜가 두 배가 됩니다. 우리는 손을 들 때 이래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신앙생활 눈치 보고 합니까? 제가요 첫 예배를 마쳤어요. 첫 예배 마치고 딱 나가는데 찬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다짐이 딱 되는 거죠. 어떤 다짐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멘하고 밖에서 아멘하겠습니다. 밖에서 아멘하니까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여 또한 천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힘 모여서 은혜 받고 아멘 하는 그 아멘으로 밖에 나와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속이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예, 하나님의 천사 앞에 우리를 시인하게 만듭니다. 제가요 인생의 획을 걷는 사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집이 가난했고 반지하 13평 반지하에 곰팡이 나는 냄새 속에서 13평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1년에 6천만 원 허락해 주셨어요. 그 6천만 원으로 빨리 벗어나자 반지하를, 그래서 과천에 아파트를 알아보니까 8,700, 8,500. 근데 저희들은 6천만 원밖에 없고 아, 다세대주택 2층이나 들어가야 되겠다. 복도방에서 나오는데 아저씨가, 아저씨 31평짜리 아파트 중에 6천만 원짜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기가 번쩍 들리면서요 아저씨 내가 그거 달라 그랬잖아요. 왜 제가 속상했냐면은 복도방 안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그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저씨 그거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요 그 집은 폐가입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아파트 폐가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 폐가라 그러면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문을 열면 삐그덕 소리 나고 어디 겁이 들지, 이게 폐가인데 나는 폐가, 아파트 폐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뭐 폐가 그게 뭐 내용이 뭡니까 하니까요 하는 말이, 거기 들어가면 한 사람씩 죽어 나옵니다 그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3개월도 안 돼서 한 사람씩 죽어 나오고 당신이 들어가면 다섯 번째입니다. 네 사람이 다섯 죽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가면 다섯 번째래요. 그때 제가요 아저씨 그거 우리 집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있다고요. 그 우리 집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저씨가, 아저씨 나이도 젊고 나이도 어린 아이들 어린데 집에 가서 3개월 고민하다가 결정하세요 그래. 어우 그때요 아저씨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 주십시오 그랬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 내가 주인을 불러주세요 그랬어. 주인이요 대전에서 사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1시간 30분 만에 튀 올라온 거야. 원래 2시간 반 걸리거든요. 문이 딱 열리더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는요 경찰인 줄 알았어. 주인 아저씨야 주인 아저씨 접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래. 들어봤다고. 그런데 왜 들어오려고 그러십니까? 아저씨 우리는 과천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그랬어. 예수 믿는다는 사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온갖 부족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점쟁이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삼재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재수 없다는 걸 삼재라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어머니가 절에 갔다 오시더니 기동아 네 물 삼재다 그래요. 그래서 해수욕 한 번도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억울한 삶이에요. 저희 어머니가요 부적을 갖다주면서 이거 옷 갖고 다니라, 옷 갈아입으면 안 갖고 다니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또 발각돼 갖고 왜 안 갖고 다니냐고 막 야단치면요 아 뭐 옷 갈아입었다, 그래 엄마가 뭐랬냐, 스님하고 엄마하고 너하고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나 삼위일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삼재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 있는 나라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손 있는 날 찾아서, 불신자는 손 있는 날에 날짜 정하고 이사하고 결혼하고 하지만 우리는 손 있는 날 찾아서 일부러 결혼하고 이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 보여서 더 좋고, 손 있는 날은 이사비 50% DC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청소하고 돈 줍고. 여러분, 모든 찝찝함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른 명태의 실타래 감아 돌리는 것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돼지 대가리에 절하는 거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되겠어요? 그래서요, 능력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I am who I am. 이거 직역하면요, 나는 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귀신 나오는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갔어요. 화천 6호와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404동 605호가 귀신 나오는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온갖 금이 있고요. 진짜 폐가 그런 폐가 없어요. 뭐 유리 다 뿌여져 있고 막 온갖 금, 엉망이 엉망. 무늬가 이렇게 쌓여있고요. 주인 아저씨가 이래,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싹 뜯어 고쳐주겠다. 제가요, 당연히 뜯어 고쳐줘야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드디어 반지하 13평에서 404동 605호로 이사했는데, 이사한 지 첫날 밤에 조금 무섭대요. 왜 무섭냐? 화장실에 딱 갔다 나오는데 막 뒷머리가 쭉 뛰쳐는 거 있죠. 어우, 그러니까 막 얼굴이 착착해지면서요. 앞에 안방이 있길래 막방으로 쉘이 치두났대요. 안방을 딱 보니까는 마누라가 대자로 자고 있는 거야, 대자로. 이사해갖고 피곤했는지 그날 저녁에 막 대자로 자고 있는데요. 믿음이 조습디다. 여보, 이상하다. 여보, 막, 머리가 쭈삐쭈삐 쓰고, 막 이런, 괜찮다는 거예요. 그 한 집에 지옥과 천국이 같이 있는 거라. 그래도 이 사람은 애한테 해가 가면 어떡하냐? 아니면 내 사람이 달아서 죽어 나왔는데, 우리가 다섯 번째인데, 어? 기도하자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소파에 그냥 데리고 같이 나와가지고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 초신자였지만 철회예배 때 기도 들은 풍월이 좀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믿고 딱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틈타는 마귀 사탄 악신 잡신은 지금 이 시간에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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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막 그냥 막 한 7번 정도 막 물러갈지어다 하는데 내 귀에 아주 다정한 소리로요, 그만해. 그래. 물러갈지어다! 그만해. 그만해. 머리 전체가 쭉 있었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겁나니까는 목소리 더 크게 나오더라. 우리 집안에 탄탄 마귀 사탄 악신작신 고만해 하는 신까지도 물러가지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톤으로 내 귀에 고만해. 와, 미치겠더라고. 목은 아파 죽겠는데 계속 귀에 고만해. 물러가지고! 그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제처가 그러잖아, 제처가. 손에 쥐가 나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세게 잡았냐니까. 아파, 그만해. 아파, 그만해. 그래가지고. 사람이 허하면 흑게 보이듯이. 아우, 그냥 그게 그냥 이상한 소리 들려. 그만, 그만했다, 아닙니까? 거기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48평 신도시에 당첨됐어요.
그런데요, 방청금도 하나도 없고, 뭐, 중도금 없던데 하나님이 눌러서 흔들어서 채워주셨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지자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든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살린다는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김기동이 404동 605 귀신 나오는 집 네 명이 달아서 죽어나온 집 다섯 번째 들어갈 때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집주인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절 받으시라고 그래. 여러분, 집주인이 전세 사는 사람한테 절하는 것도 난 처음 봤어요. 근데 절을 하는데요, 아유 괜찮다고 하는데 막 절을 하는데 저희도 맞절을 한 게 맞절을 하는데 주인 아줌마가 어떤 절을 하냐니까 이렇게 제처가 이렇게 하다가 어머 딸이 아파 죽을 뻔했답니다. 아우, 정중히 딱 일어서더니요, 딱 일어서더니 두 부부가 일어서니 딱 꿇어 앉는 거예요. 아, 편히 앉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괜찮다. 할 수 없이 우리 부부도 꿇어 앉았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2년 동안 안 죽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제가 웃으면서 아저씨,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래요. 그래, 제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네? 됩니다. 그때 제가 뭔가를 확 발견했냐면은 안 믿는 자가 우리 믿는 자의 삶을 바라보고 있구나. 승리의 삶 속에 전도문이 열리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을 드러내고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능력을 드러내고 믿음을 보여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서 전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그거예요. 예. 제가요, 너무너무 역사 너무 많아요. 제가 안 믿는 자만 만나면 입이 근질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근질근질. 우리 동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생맥주 집에서요, 브라보! 우리 성진을 위하여. 그럼 제가 콜라 따라가지고 브라보! 그러고 제가, 어이 회장, 할 말 있다. 기동아 뭐냐 한번 해봐라. 야, 우리가 40이 훨씬 넘었는데 성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중요한 것 같다. 자, 건강하려면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마음이 평안하려면은 정신이 맑아야 되고, 정신이 맑아나면 영혼이 깨끗해야 되고, 영혼이 깨끗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것들아. 그러면요, 술 먹다가 이래, 저 새끼 있죠, 저 기도이 저거는 뭐 술 딱 술 맛 떨어지는 소리 하고 이제 아이씨. 앞으로 쟤 오지 마라 그래라 쟤. 저거는 술 먹으라는 건 안 먹고 안주만 뒤따 쳐먹고 저거 아유 맛있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그래. 다음 달 됐는데요, 내일 모일 때 됐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총무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내일 모일 때 안 됐나 이러면 맞다는 거야. 인마 내한테 왜 연락 안 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연락 안 해 인마. 아니 그게 내가요 악자같이 찾아먹어요. 연락 안 했는데 뜬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이래요. 전부 다 이래. 연락했나? 이래. 왕따 시키는 거지 왕따. 그때마다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너 인마 그래도 믿어야 인마. 너무 좋다. 까불지 마 인마. 너 기도하고 있다. 너 인마 그래도 믿어야 돼 인마. 너무 좋아 인마. 이걸요 매달 했어 매달. 나중에 4년 지났어요. 4년이 지났어. 4년 동안 이걸 했어요. 연말에 이거보다 더 넓은 홀에서요 부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냥 원탁이 쫙 있는 10명씩 앉아 부부 모임 하는데 내가 순서를 좀 맡았다고요. 근데 10분 늦게 간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올라요. 그래가지고 막 급히 들어간다고 문을 큰 문을 당겨야 되는데 밀어버리고 그냥 문이 뻑뻑하고 안 열어지더라고. 그래도 내가 막 끝까지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마음에 이러니까요 문소리가 뿡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뿡 하니까 전부 다
근데 내가 문을 끝까지 열어보니까 나를 갖다가 전부 쫙 보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테이블에서요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한 과반수 이상 일어나더니 오 기도 왔냐? 아멘! 아멘! 4년 동안 가랑비를 뿌렸더니 속옷 젖어가지고 아멘! 1분 30초 동안 부흥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자 이러면 목사님 저는요 내성적이라 도대체 전도를 못하겠어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제가요 혹시 예수님 내성적이라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아직 어렸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또 연세 드신 분은 아이고 목사님 좌골신경통이 도졌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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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도에 제가 IMF로 부도난 거 아시잖아요. 내 똥 닦기 바쁜데 남의 똥을 어떻게 닦겠습니까? 전부 자기 여건 환경을 내세우면서 못하겠다고 해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네 백성의 질고를 내가 보고 들었다. 이제 네가 바로 앞에 가서 네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우리하고 똑같은 대답.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나이 80세입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래 내 성적이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배우지 못했니?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여러 가지 부족하니? 그래 돈이 없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모세는요, 또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 나는 40년 전에 살인했습니다. 40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는 처가살이 목동에다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80세 노인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약간 화를 내니까 모세가 겁내서 그랬는지 결론을 내려요.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모세야. 말귀를 하도 못 알아듣는. 처음에 기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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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아. 8살짜리 아이한테요, 야, 너 2주 동안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어? 너 아빠하고 같이 미국에 놀러 간다. 너 재밌겠지? 어? 미국에는 놀이기구도 얼마나 좋고, 뭐, 미국이 얼마나 구경할 게 많은지 너 친구한테 자랑해라. 알았지? 그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빠, 나 무서워. 나 못 가. 어? 아빠하고 같이 가는 거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알았지? 아빠하고 같이 간다. 아빠하고 같이 일 동안에 같이 미국에 간다. 알았지? 아빠 나 무서워. 나 뭐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아빠하고 같이 가는 거야. 아빠하고 같이 간다. 알았지? 어? 걱정하지 마. 아빠 나 무서워. 나 그거요. 맞아야 돼요. 사람 말귀 못 알아들으면 그거 맞아야 돼. 예. 네. 말은 운동장에 문지, 그냥 비 올 때 문지 나도록 맞아야 돼. 그거. 예? 네가 개냐 소냐 돼지냐, 얘 사람 말을 못 알아듣냐.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전도를 내가 하려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머리로, 내 경륜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어서 전부 내 여건 환경을 전부 뱉어내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족함을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믿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학벌로서 전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면 부담되고 힘들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전도를 내가 내 주권으로 100% 내 주권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는 100%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말은 100% 예수 믿기로 예비시킨 자. 휘어져 주소에 혹시 예수 믿고 싶은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꼬시고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김치 담아주면서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갈까, 막 김치 담아주다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세 번 담아주다가 신경질 나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 영혼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잖아요. 네 몸을 사랑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영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디 옆구리에 조금만 결리면 암인 줄 알고 뒤따 쪼르르 감고 사진 찍어보고. 여자들 샤워하면요, 샤워하고 나서 나중에 물기 닦고 물기 마르기 전에 뭘 발라줘야 촉촉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뒤따 발라줘. 화장을 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말이죠. 마스카라 이 화장을 하는데 사람이 넋이 빠지면 입이 벌어져요. 아, 마스카라 바르는 폼이 전부 다 이래. 얼마나 여기 신경을 썼으면 입이 떨어지네. 요 눈썹 하나 잘 지켜 세워 보겠다고? 고고막! 입이 벌어져. 요 눈썹 하나 지켜 올리겠다는 요 신경 쓰는 거 10분의 1만 하면 우리 구역 두 배 될 것을. 여러분, 저는 5년 동안 교통사고 후에 퇴원해가지고 토요일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해가지고 오후 3시부터 여러분, 뭐 많은 그 전도의 현장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오후 3시부터 주일 새벽 1시까지 9시간.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오후 3시부터 회사에서 퇴근해가지고 오후 3시부터 주일 새벽 1시까지 9시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열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했냐면은 제가 핍박만 당했으면 했겠어요. 핍박당하다가 작정된 영혼을 만났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있더라고, 여러분. 있더라고. 전도는 꼬시고 설득하고 이러려면요, 그러다가 온 시간과 소비, 나의 힘이 소비되어버리고 논쟁이 시작되면서 백년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인가 아닌가를 빨리 판단하고 작정된 영혼부터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을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5년 동안의 전도한 결과에 딱 결론이 나더라. 결론이.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거는 모든 능력, 주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학벌과 나이와 성격과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벌벌 떨고 있는 모세가,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못 나가겠다고 벌벌 떨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그것을 깨닫는 즉시 모세 하나가 깨달으니까 200만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못 나가겠다 한 모세가 그 하나 사실을 붙잡고 바로왕 왕궁을 확 열어제끼고 바로왕 내 백성을 돌리도. 간이 배 밖에 툭 튀어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는 담대함이다 그래요.
여러분 뭘로 담대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있는 그 사실만으로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하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이 작다 하더라도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라면 있습니다. 그 5년 동안의 중심을 보셨던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오늘 한번 인사하시되 손을 꼭 잡고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자 여자 손잡지 말고 딱 손잡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땡 잡았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땡 잡았습니다. 땡 잡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닌데 수지 맞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5년 동안 새벽 1시까지 주일 새벽 1시까지 5년 동안 전도 안 해도 오늘 이 시간에 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지혜를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뒤에다 현장을 그렇게 돌리시더니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도 철야 예배 때 그 지혜를 받았어요. 안 믿는 자를 다 고구마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겁납니다. 고구마로 보면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전부 이건 고구마로 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고구마로 보고 이 고구마를 소두 위에 쪄먹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젓가락으로. 그러면 젓가락으로 찌를 때 소두 위에 있는 고구마를 쑥 찌를 때 쑥 들어갔다 그러면 익었다. 또 찔렀는데 안 들어갔다 그러면 안 익었다. 익었다 안 익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딱 찔러가지고 안 익으면 이게 중국에서 수입했나 안에 나비 들어갔나 이렇게 고구마 찌르면서 고민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익었나 안 익었나. 그럼 한번 안 익은 고구마를 소두 위에 새까맣게 탈 때까지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5분 10분 뒤에 다시 한번 찔러 봅니까? 다시 한번 익을 때마다 익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고구마 쪄먹어갖고 한번 확인해 본 사람 알 거예요. 한번 확인한 고구마 그것부터 더 찌르기 시작합니다. 자, 맞는 고구마마다 젓가락으로요 확인만 하는 거 확인만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예요. 그럼 안 익었으면요 다음에 만날 때 또 찔러보는 거예요. 또 안 익었다 그럼 다음에 오면 또 찔러보는 거예요. 또 다음에 만날 때 또 찔러보는 거예요. 왜 자꾸 찔러보니까 익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도구로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그래서 빨리빨리 익은 거는 빨리 찾아내야 돼. 그런데 안 익은 고구마를 할지라도 고구마에 젓가락 구멍이 한 개 난 게 빨리 익게요. 다섯 개 난 게 빨리 익게요. 그러면 한 고구마에 그냥 뒤따 젓가락으로 실 많이 찔러버리거든. 그러면 10월달에 돌아올 고구마 8월달에 돌아옵니다. 예. 자, 이 원리를 사용해서 제가 젓가락을 가르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젓가락 따라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 자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는 게 젓가락. 예?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요거 핵심적인 말이니까 꼭 외우십시오.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 해봤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십니까가 예수 믿으십니까가 그러니까 그게 젓가락이에요. 첫 번째 젓가락.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찔러보기 전에 칭찬을 해주면서 찔러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저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 믿으십니? 이러면 여러분은 까 이렇게 하십시오. 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 예수 믿으십니? 꼭 또 짓는 것 같네. 자, 저기에 여자가 하나 옵니다. 화장을 떡칠을 했습니다. 그래, 어디 나가는 여자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이섀도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화장을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게 잘 하셨습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화장 잘한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한번 찔러보는 거야 그냥. 반지하에
다세대 주택 같은 데 가면요, 애들 어지러 놓고 막 곰팡이 냄새 나고 키키 하거든요. 그러면 돼지우리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돼지우리 같네 이러지 마시고, 똑똑똑 계세요. 아주머니 계세요. 어머, 집안 분위기 너무 자유스럽습니다.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제 취향하고 이렇게 갔습니까? 아주머니 혹시 예수 믿으십니? 믿거나 말거나 찔러보는 거 그냥. 막 그림이 딱 그려져 있다. 그러면 와, 저 그림 잘 그렸네요. 누가 그렸습니까? 우와, 그림이 개떡 같아. 그래도요. 와, 그림 잘 그렸네요. 저 누가 그렸습니까? 그럼, 어머, 우와, 아주머니, 저 그림 누가, 혹시 아주머니 예수 믿으십니? 저 그림 동대문 시장에서 샀어요. 그러면 어머, 탁월한 선택이네요. 참 잘 선택하신 예수 믿으십니? 칭찬해주고 찔러라. 제가 육호와 백화점 앞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여자가 하나 옵니다. 고구마가 하나 온다. 저기 고구마. 여러분 밖에 나가면 굴러다니는 게 고구마. 아파트 사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파트 사세요. 감자 고구마 대밭입니다 여기가. 예. 네. 오늘 저녁에 젓가락으로 오늘 저녁부터 쑥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고구마가 하나 오는데 이 고구마가 새끼 고구마 유모차에 태워서 오네. 그 새끼 고구마가 생기는 게 이상하게 생겼더니 약간 귀엽더라고 그래도요. 그래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머 누구예요 그래요. 그때 제가 아, 얘 애기가 너무 귀여웠어요. 까꿍 까꿍 까꿍. 그러니까 애 엄마가 어머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기 이름 부르더니 누구누구야 아저씨한테 윙크해드려 윙크. 얘 못생긴 게 윙크하는데 이래 못 봐주겠더만. 그래도 제가 참았어요. 애 피부를 이렇게 만지면서 애기 피부가 참 좋네요. 그래서 안 좋은 애기 피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애기 피부 참 좋네요 하면서 싹 일어나면서 젓가락 딱 들고 혹시 아주머니 예수 믿으십니? 그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하다 팍 찌르니까요 얼굴 인상 180도 써지죠. 네? 그러더니요 우리 시댁이 다 불교고요 우리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면서 막 아주 막 그냥 아주 얼떨결에 막 이런 것 같이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보더라고요. 그럼 아리로 우리가 꼭 여호와의 증인 보듯이 그러면서 막 챙기시더니 한마디 더 하는 거 한마디 하면서요 제보고 이래요. 그때부터는요 가탄성까지도 고맙다 감사하다 했다가 딱 보더니 우리는요 교회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게 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간단히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생고구마구나. 아니겠네. 옛날 같으면요 아 이거 오늘 쪽 다 팔았네 야 이것이 아줌마한테 이건 무슨 꼴이야 난 대표 이사인데 이건 뭐야 이렇게 했지만 그냥 딱 젓가락을 찔러니까요 안 들어가는 거 있지. 그냥 마음은 다 쳤는데 그때 안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생고구마네. 생고구마네. 그 말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영혼이 작정된 영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했는데 내가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때 그러면요 쓸데없는 힘과 시간이 소비되면서 논쟁이 시작되고 힘들다고 손들어 버린다. 생고구마라고 판단이 되면 이 두 마디만 꼭 하십시오. 이 두 마디 생고구마 판단해갖고 가만히 있으면 당한 기분이지만 이 두 마디 하면 승리의 쾌감이 있습니다. 이 두 마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요 품위와 격조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마디 번째 한마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앞뒤가 생략됐어요. 그 생략한 것 해보면 네가 큰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 정면 죽는 날서 하나님 찾지 말고 내가 믿으라 할 때 그래도 믿어봐 임마 이 말이에요. 근데 임마 할 수 없죠. 에?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막 네가 교통사고 나고 이런 거 악담할 수 없죠. 에? 그러니까 오해하면 얼굴에 한 방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딱 중간에 생략된 말, 핵심적인 말,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럼 너 믿을 수밖에 없어. 까불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네, 이 말의 톤이 혹시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북한 방송에 보면은,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뭐, 말 톤이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 아무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톤입니다. 그 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톤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마디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다음에 생고구마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된 생고구마 만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서는 젓가락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도 안 했는데 저 기도하고 있는 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오늘도 몇 명 찔렀잖아요. 그러면 주여 오늘도 찔린 고구마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싸잡아서 기도하고. 왜 싸잡아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찔른 사람 중에 생고구마는요 이름을 가르쳐줍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줍니까? 주소를 가르쳐줍니까? 잡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생고구마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나면 네가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로 찌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젓가락 시작. 예수 믿으십니까? 예. 첫 번째 젓가락 시작.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니 혼자 잘 믿어라 놀고 있네 이러면 두 마디 시작.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나 좋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미장원에서 있던 사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15일마다 미장원에 갑니다. 제 처의 소개로 미장원 갔습니다. 원장님 제 처의 소개로 왔습니다. 이 참머리 잘 깎는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그 소문 듣고 왔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누구누구 엄마 아 그러세요? 누구 아빠군요? 앉으세요. 그때 얼마나 머리를 잘 깎으면 이렇게 소문이 납니까? 원장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 그러니까 어머 교회 다니시나 보죠? 우리는 뭐 그런 거 너무 바빴어요. 그런 거 관계 없고요. 뭐 전혀 뭐 그런 게 관심도 별로 없고 우리 뭐 취미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럼 무슨 고구마? 그러면 두 마디 시작. 그래도 믿어야 나쁘죠. 그렇겠죠. 그렇죠. 다음에 이발을 15일 뒤에 일부러 간 게 아닙니다. 머리 깎으러 갔습니다. 저는 15일마다 갑니다. 15일마다 딱 갈 때 그때 무슨 젓가락?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원장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원장님 이래. 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싹 웃으면서요. 속으로.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는 젓가락 구멍 이따만한 거 두 개 나 있어. 조금 있다가 죽 반탱이 될 것이야. 속으로. 네. 그러고 나서 또 확인해 본 결과 생고구마. 또 두 마디. 원장님, 그래도 꽉 믿어보십시오. 제가 믿어보니까. 그렇겠죠. 그래. 그 다음부터요, 제가 15일마다 이렇게 가면은 제 차를 이렇게 싹 몰고 들어가면 그 미장원 파킹랏에 싹 되면요. 미장원 원장님 도와주는 보조 미용사들의 움직임이 틀립니다. 원장님, 딱, 왔다, 왔다. 그때 저는 신분을 완전히 드러내버립니다. 문을 싹 열고 들어가면서요. 싹 열면서, 그냥 이럽니다. 싹 열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거저 먹는 고구마가 있는데, 딱 손님 중에 파마는 아줌마가 이래요. 목사님이세요. 아닙니다. 과천교회 집사입니다. 어머, 내가 교회를 못 정했는데. 근데 저 끝에서 원장님이
예,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제가 왔는데도 모른 척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가가지고,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 오셨어요. 그래. 알고 있는데도, 어머, 오셨어요. 그때 제가요, 원장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파마하다가 턱 놓더니 탁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탁 놓더니, 하지 마세요! 내가 미장원에 불을 질렀습니까? 드디어 8개월이 지났습니다. 원장님 젓가락, 원장님 고구마에 젓가락 구멍이 몇 개? 16개. 그러니까 막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막 허우적대더라고요, 이렇게. 8개월이 지난 작년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8개월 지난 작년 12월 25일, 남편, 원장님, 아이 3명,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역 식구가 됐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가 오늘도 제 머리를 깎아줬습니다. 제가 곧 이 토요일마다 3시간씩 전도하는데, 우리 청년부들하고 전도하는데요. 과천도서관에 앞에 떡 나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롤러브레이드 타고 내한테 막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아무도 없는데 내한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그리고 애가 그렇게 웃고 오는데, 나는 모르는 애인데, 그럼 내가 뭐 퉁 이렇게 보겠습니까? 어디. 애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내가 속으로 누굴까? 다 와갔는데 얘가 이래요. 아저씨, 우리 교회 애가 아닌 거예요. 아저씨 하면은 이거 뭐 우리 교회 애 같으면 집사님,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저씨 하니까 우리 교회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 이랬더니 싹 돌면서 이래. 아저씨 날씨가 이런데 여기 있으면 아세요? 아저씨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더라고 얘가. 그 얘가 젓가락으로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요 전도 현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찔리는 순간이에요 제가. 얼마나 제가요 기뻤던지 얼마나 막 신기해. 오, 너 교회 다니는구나. 어? 과천교회 아저씨는 과천교회 집사 아저씨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어? 어느 교회 다녀? 얘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 가면서요 탁 돌아서면서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한마디 뭐 하냐? 아저씨는 익은 고구마네요. 그러면서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그래갖고요 걔를 데려와서 너 익은 고구마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김기동 집사 아저씨 테이프 들었다. 내 김기동 집사니까 얘가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60일간 고구마 전도왕 여러분 연속곡 한 거 아시죠? 그걸요 하루도 안 빠지고 어머니 집사님하고 들은 거지 얘가. 그러더니 김기동 집사라는 확인이 된 다음에 딱 가방을 열더니 공책을 열더니요 사인해달라고. 사인. 난생처럼 사인해줬어. 걔를 돌려보내고 집에 가서 밤에 3일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기뻐서 기뻐서 나 누워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누워있으면 왜 이놈이 어른 고구마 찌르려고 미소작전으로 접근한 거 생각하니까 막 기가 찬 거야. 여러분 겉으로는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젓가락 들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어른은 또 거기에 꼬여가지고 야 이따가 푹 찔러버려.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니까 얘가 나만 찔렀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찔렀겠냐 말이요. 예. 그러니까는 얘가 막 저거 친구도 찌르고 지나가는 할머니 아저씨 할아버지만 무차별로 찔렀겠지.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도 젓가락 들었습니다. 어째야 우리가 못 들겠습니까? 어제 나온 사람도 10년 된 사람도 한 달 된 사람도 이 젓가락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고 뭐 교회는 돈이나 밝히고 아저분 이러면요 아, 우리 교회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옆에서 맞장구 치죠. 오, 네, 오,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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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이렇게 해 그냥. 그러면 이게 진짜 예수쟁이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욕을 안 합니다. 그 욕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아저씨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바리.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십자가의 핵심은 영혼구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구원입니다. 성경선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영혼구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삶의 초점은 영혼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왜? 이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기도도 하지 말래요. 예, 걱정도 하지 말래요. 왜? 남미호랭행교, 대순진리교, 불교, 천도교 안 믿는 자, 저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저 안 믿는 자와 기도가 똑같이 돼가 되겠습니까?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다니요 저기 있다다니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했으면 그 임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젓가락 들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해. 젓가락으로 찔러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본급에 보너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매일 하시고. 정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세상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만남의 우연은 없습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익었나 안 익었나만 확인만 하십시오. 확인하는 그 확인하는 모습과 찌르는 모습을 보고 찌르는 우리에게 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